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집니다. 오늘은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올해 시작하기 전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LED TV, 그 미니 LED 미니 TV 쪽으로 LED,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애플은 이외에 또 OLED. 맞아요. 또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오늘 또 준비하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김소환 연구원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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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얼마 전에 보고서 나온 게 OLED 노트북 시대가 온다. 이건 사야 해. 이렇게 아, 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표지에. 아, 굉장히 인상적인 보고서를 내셨던데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해요. 노트북, 태블릿, 이쪽을 좀 보자라는 게 일단은 주된 이야기인데, 시장이 어떤지부터 좀 보죠. 그 스마트폰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덜 팔렸다고 하는데, 이쪽은 또좀 분위기가 달랐죠.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해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가 이제 세트 시장이라고 하는데 뭐 스마트폰도 있고 TV도 있고 노트북 태블릿도 있고 근데 스마트폰은 10% 가까이 이제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TV는 뭐 상반기 좀 부진했지만 하반기에 이제 수요가 많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2019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좀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반면에 이 노트북과 태블릿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온라인 교육하고 이렇게 갑자기 이런 언택트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노트북과 태블릿의 시장이 최근에 거의 이제 부진했다가 2020년에 이제 반전을 보여준 해였는데요. 노트북 출하량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23%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태블릿도 1.6억대로 14% 증가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이제 주가가 좋았잖아요. 괜찮았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폰 영향도 물론 있지만 요 IT 기기, 저희가 IT 기기라 하면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 등을 포함해서 이제 IT 기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쪽 수요가 굉장히 많이 또 올라오면서 호실적에 또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그 전까지는 사실 저희가 스마트폰과 TV에만 거의 이제 많이 주목이 됐다가 지난해부터는 이제 노트북과 태블릿에서 많은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이쪽 시장에서 패널 업체들이나 세트 업체들도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일환으로 올해는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들이나 세트 업체들도 OLED 노트북과 태블릿을 출하를 증가를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이제 지난해 제가 이제 노트북 출하량이 2억대 정도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도 이제 성장이 좀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 이 차트 보시는 것처럼 OLED 패널 출하량도 전년 대비 많이 증가를 하면서 지난해 한 100만 대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300만 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OLED 노트북과 태블릿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되면서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이제 계속 확대가 되고 특히 이제 재택근무도 재택근무인데 게이밍 등의 수요도 굉장히 증가했어요. 저희가 사실 나가지를 못하고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집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집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이밍 노트북의 수요도 많이 증가를 했고 올해 이제 CES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탑4 노트북 제조사들 모두 올해 OLED 노트북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탑4라고 하면 HP, 뭐 레노버, 델, 에이서 이런 업체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 OLED 노트북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올해 20기 이상의 모델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패널의 이제 강자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연 300에서 400만 대의 OLED 노트북 패널을 출하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TV는 OLED TV라고 하면은 이제 프리미엄급을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액정이 작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노트북이나 모니터나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크기가. 그러면서 가격이 비싸요. 아무래도 저기 그 OLED 채용하게 되면 가격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제 최근에 제 노트북이 헉헉거려서 바꿔보려고 했더니, 오, 만만치 않더라고, 가격이요. 여기에 OLED 그 채택하면 좀 가격 부담이 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 맞습니다. 다음에 좀 전에 이제 게임이라고 하면 또큰 모니터에서 그렇죠. 빠바방 하는 걸 즐기잖아요. 노트북으로 근데 게임을 많이 하나요? 스마트 기기나 이런 쪽에 저기 그저 그이 집어넣게 되면 그좀 작아서 들고 어떨까 싶긴 다니면서 한데, 한다네요, 지금 밖에 계신 분들이. 트렌드들은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처음 좀 말씀 더 드릴 게 300만 대 정도로 얘기를 드렸잖아요. 전체 300만 대 얘기하시는 거죠? 연 기준으로 OLED 300만 대, 400만 대. 사실 그러면 연에 2억 대니까 침투율 자체는 1.5% 수준이에요. 아~ 네. 그런데도 제가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그 패널의 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5인치 노트북 기준으로 보면 스마트폰 기준으로는 거의 6대 정도 패널 크기 이제 확대가 되는데 네. 그러면 사실 300만 대, 400만 대의 노트북이라고 해도 패널 기준으로는 거의 스마트폰 기준으로 뭐 1,800만 대에서 2,000만 대 넘어가는 효과를 사실 볼 수 있죠. 소재 업체 있잖아요, 특히. 그래서 그거를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럼 제가 처음 일단 OLED 노트북과 태블릿을 왜 쓰냐 일단 이게 중요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래서 짜고 와서 이걸 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점부터 저희가 그림으로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형 OLED TV도 이제 동일한데 OLED 노트북은 가장 이제 장점은 당연히 LCD보다 고화질이고 그리고 여기 그림 아래 그림 보시면 LCD는 제가 백라이트가 있다고 저번에 이제 미니 LED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아몰레드 TV는 TV나 이제 OLED 노트북은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LCD 대비 일단 훨씬 두께나 무게에서 경쟁력이 있는데요. 저희가 노트북은 특히 많이들 이렇게 휴대로 많이 들고 그렇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TV보다 오히려 더 무게나 경량에서 훨씬 더 경쟁력 있게 그 장점이 부각이 될 수 있다. 좀 더 얇고 더 가볍고. 그게 뒷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무게에 있어서의 차이가 큰가요? 무게의 차이도 크고 OLED TV를 이제 실제로 한번 봐보시면 네. LCD TV 확실히 두께가 완전 얇아서 저희가 이렇게 LCD TV는 조금 튀어나온 느낌이 있지만 네네네. 완전 그림이 딱 붙어있는 느낌을 OLED TV에서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대체로 벽걸이를 하고 이제 그러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LCD 대비 이상 저희가 이제 응답 속도라고 하는데요. 네. 훨씬 빠른 응답 속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이나 게임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화면들, 이 화면들에서는 이 응답 속도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잔상이 남거든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OLED 패널이 LCD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어떤 변화를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불러올 수 있냐. 그래서 일단 이게 가동률. 저희가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의 가동률을 또 주목을 하는데 네. 이 가동률이 올라오면 그만큼 소재를 많이 쓴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그렇죠. 수 있고 네. 추가로 가동률이 이제 다 차게 되면 추가 투자가 또 이제 니즈가 확대가 됩니다. 지금은 그 가동률에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인 네, 건가요? 지금은 하반기 가동률은 타이트예요. 왜냐하면 그 저희가 아이폰이 하반기에 네. 이제 출시가 되니까 아이폰을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 하반기 가동률은 굉장히 타이트한데 요 상반기 가동률에 대한 이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이폰 생산 효과로 인해서 이제 하반기에만 편향되어 있던 가동률이 상반기에도 네. 이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상반기 평균 가동률이 50%에서 60%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이제 OLED 노트북이나 태블릿 생산하게 되면 상반기에 또 7, 80%로 확대가 되고 하반기는 이제 더 타이트해질 걸로 저희가 예상이 돼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오랫동안 중소형 OLED 신규 투자가 부재했거든요. 그래서 네. 장비 업체들의 주가도 많이 눌려 있었는데 다시 이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부진했던 장비 업체들의 주가도 반등의 기회가 모색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뭐 전체적으로 노트북 태블릿 팔리는 데 있어서의 비중이 굉장히 큰 건 아니지만 이제 뭐 게임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 관련한 작업하시는 분들께는 분명히 의미 있는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또 적은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패널의 면적이 스마트폰 대비해서 굉장히 커지기 그렇죠. 때문에 효과는 소재 업체 그리고 그 장비 업체들에게 가동률을 높여서 또 추가 투자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앞서 교수님도 질문을 하셨고 저도 사실 제일 궁금했던 거 OLED 요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만들면 가격이 너무 비싸지지 않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한 답도 좀 들어봤습니다. 이것도 뭐 단순히 요즘에 여행 안 했으니까 남는 돈으로 사세요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항상 가격이 결국에는 수요를 자극하기 때문에 가격 측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OLED 노트북은 지금 패널 가격 추이를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수율 안정화를 통해서 원가 하락한 것도 있고 또 이제 감가상각이 종료되면
더 이제 원가 단에서 부담이 없어져서 패널의 가격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OLED 노트북 패널 가격은 특히 22년, 올해도 많이 빠지지만 내년에 감가상각이 삼성 디스플레이 감가상각이 대부분이 종료가 됩니다. 아, 근데 네. 이 감가상각이 원가에서 그래도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해도 가격이 빠지지만 내년부터 이 가격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그럼 올해는 노트북 OLED가 뭐 300만 대, 400만 대로 시작을 하는 단계지만 내년부터는 그 성장 속도가 훨씬 이제 빠를 것이라는 것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LCD 노트북도 종류가 여러 개인데 가장 프리미엄급인 이제 LTPS. 결국 OLED 노트북은 가장 프리미엄 라인업을 일단 공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OLED 다음으로 프리미엄 라인업인 LTPS LCD 노트북 패널과 가격을 좀 비교를 했는데 한 19년 정도만 해도 18, 19년만 해도 이 가격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LCD 패널 가격이 작년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올해는 이제 ASP 기준으로도 가격이 많이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OLED 노트북과의 가격 차이가 계속해서 좁혀질 걸로 예상이 돼서 사실 이 LTPS 노트북이 노트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 5% 정도 되거든요. 네. 일단은 이 시장을 타겟해서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2억대에서 저희가 한 5% 정도를 타겟을 하면 1천만 대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마트폰 기준으로 환산을 해서 항상 생각을 해보면 5천만 대, 6천만 대 이상의 효과를 사실 소재 그렇죠. 업체나 또 패널 업체 입장에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소재 업체 그리고 패널 업체 모두 완전한 다른 시장이 사실 열리게 됨으로써 이게 중장기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널 가격이 LCD 패널하고 OLED 패널하고 이제 가격이 좁아지고 있는데 이게 다 크로스가 되는 일은 생기지 않겠죠? 그것도 지켜봐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반도체도 예전에 보면 이제 비트 크로스가 발생하게 되면 고사양들이 더 많이 팔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거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뭐 굳이 LCD를 살까요? 수요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OLED 사겠죠. 그렇죠. 같은 값이면 결국은. 당연히 근데 일단 중저가 라인업이 훨씬 이제 수요는 아직은 당연히 비중으로 보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시장을 OLED가 타겟하는 건 아니고 스마트폰도 시장. 동일합니다. 스마트폰 기준에서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시장을 침투했다가 이게 침투율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많은 변화들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도 이런 변화가 이제 개화가 된다.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저기 현상이 보면 이제 역진이 안 되는 그런 저기 그 레칫이 있잖아요. 좋은 걸 한번 봤는데 나쁜 거를 절대 가지 못하거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딱 보니까는 저기 그 OLED 패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저 선방한테 내 거는 어디 완전 구려 이렇게만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지금 스마트 디바이스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데는 애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태블릿 기준으로. 뭐 지금 보니까는 애플 아이폰만 잘 팔렸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죽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있었는데 또 아이패드에도 지금 이제 OLED 패널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올해 OLED 노트북 태블릿은 시장이 이제 막 성장이 되고 내년에 애플이 아이패드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가 OLED 되고 패널을 있습니다. OLED 아이패드. 네, 네. 그래서 지금 OLED 아이패드 출시 예상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애플은 약간 IT 산업에서 이 트렌드세터 그렇죠. 같은 역할을 네. 하고 맞아요. 있어요. 제가 저번에 미니 LED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니 LED 개발이 가속화된 거는 애플이 채용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셋업체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 미니 LED를 개발을 하고 채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태블릿에서도 애플이 절대 강자예요. 태블릿 출하량에서 점유율 1위, 20년 기준으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애플이고요. 이런 애플이 OLED 아이패드를 출시를 하겠다는 거는 분명히 이제 다른 세트 업체들에게도 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패드를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먼저 봐주시면 작년 기준으로 5천만 대 이상의 아이패드가 출하가 됐어요.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 모델까지 한 4개 정도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 그럼 한 모델에 저희가 이제 1천만 대 이상을 가정을 해볼 수 있죠, 출하를. 그러면 OLED 아이패드를 한 모델만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이제 1천만 대 이상을 이제 가정을 해서 숫자를 좀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블릿은 이제 노트북보다는 크기가 좀 작잖아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 기준으로 또 환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패널 업체에게는 OLED 스마트폰 기준에서 2천만 대, 3천만 대 생산 효과가 있고 또 소재 업체는 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요. 4천만 대에서 6천만 대 스마트폰 출하 효과가 예상이 되는데 왜 소재 업체들에게 더 큰 변화가 있는지 이 소재 구조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 왼쪽에는 플렉서블 OLED의 OLED RGB 발광층 구조이고 오른쪽은 저희가 알고 있는 LG의 그 대형 OLED TV에 사용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대형 OLED에 쓰이는 이 구조는 저희가 이걸 3스택이라 불러요. 그래서 발광층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눠서 3스택으로 구조가 돼 있고 네. 이걸 이제 텐덤 구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루도 이제 2개 층이 들어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OLED는 이제 너무 많은 장점이 있지만 딱 단점을 하나 꼽자면 버닝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제한적이에요. 유기물질은. 그래서 가끔 이제 버닝이라는 그 현상, 검정색 잔상이 남는 그 현상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OLED TV에는 요거를 여러 층으로 쌓음으로써 수명 이슈를 좀 해결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 OLED 아이패드에도 이러한 구조가 좀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플렉스볼 OLED 지금 쓰이고 있는 구조는 지금 저희가 아는 스마트폰 OLED 패널에 쓰이는 구조인데 이 구조가 약간 오른쪽처럼 두 개 층 이상으로 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소재도 그러면 2배 정도 일단 증가가 되는 거고 거기에 패널의 크기의 변화까지 생각을 해보면 4배에서 6배 그래서 제가 아까 1000만 대 생산하면 소재 업체 입장에서는 4천만 대에서 6천만 대 출하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네. 근데 갤럭시가 1년에 한 3, 4천만 대 정도 출하가 되니까 사실 플래그십 모델 하나 이상으로 추가가 되는 거죠, 연에. 그래서 그런 효과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따라서 내년에 또 OLED 아이패드는 또 소재 업체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또 장비 업체들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계열로 본다면 소재. 조금 더 긴 뒷단에서의 흐름이 장비 쪽으로 네, 갈 것 같다라는 거고 소재 업체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적은 시장만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승수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매출 또 이익단에서의 효과는 더 클 것 같고 그러면 곱하기 6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요. 4에서 곱하기 6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들을 봐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는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던데 하나씩 좀 볼까요? 네. 일단 제가 투자 전략 관심 종목을 이제 탑픽으로는 덕산 네오룩스와 덕산 테코피아라는 업체를 제시를 했고요. 네. 관심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장비 업체인 AP 시스템과 SFA, 또 소재 업체인 PI 첨단 소재, 또 아나패스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좀 네.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탑픽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덕산 네오룩스 제가 굉장히 방송 때 좀 자주 이야기한 업체예요. 네. 많이 선호하고 있고 이 회사는 그냥 매출의 100%가 OLED 소재를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하반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QD OLED라는 TV를 또 양산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바일 노트북 TV 시장까지 덕산 네오룩스는 새로운 시장들이 열린다. 이 점에 제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모든 실적이 거의 스마트폰에 치중이 되었었는데 노트북, 뭐 태블릿, QD OLED까지 소재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다변화를 통해서 소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서 캐파 증설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500억을 넘는 5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로 전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줬는데 올해 다시 이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OLED 스마트폰 시장 성장이 본격화됐던 게 이제 2017년에 애플이 처음 OLED 패널을 아이폰에 탑재하면서인데요. 네. 이때 평균 포워드 PE 27.7배를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5만 3천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5만 3천 원이요. 5만 3천 원. 지금 4만 원대 초반 정도 있는데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 당시에 멀티플을 줘서 지금은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5만 3천 원까지 알겠습니다. 노트북. 모바일, TV까지 OLED 쪽으로 소재 공급하는 덕산 네오룩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봤어요. 다음은 이제 덕산 테코피아인데 덕산 테코피아는 지난번에 한번 오셔가지고 미니 LED 할 때 말씀 쭉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약을 많이 팔아드렸어요. 사람들한테 우리 여기 김도훈 연구원이라고 계신데 아 좋게 보더라고.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는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타겟 프라이스를 높게 안 잡으셨더라고요. 21,000원인가 24,000원. 그러니까 그때 19,000원, 20,000원일 때 그래서 야, 다 온 거 아닌가?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하고 있거든요. 아. 덕산테크 코피아에 대해서도 좀 한번 그 의견을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전히 되게 좋아하는 회사이고요. 네. 이 회사는 덕산 네오룩스는 이제 100%가 OLED 소재 향이라고 하면 덕산 테코피아는 절반 정도는 OLED, 절반 정도는 반도체 소재 이렇게 하고 있는 네. 업체입니다. 그래서 표하게 이제 뭐 나는 OLED 성장을 강하게 본다 하면 이제 뭐 네오룩스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나는 반도체와 같이 이렇게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어 있는 그런 것을 선호한다면 테코피아를 많이 선호를 네. 하시는데요. 테코피아 역시 이 OLED 소재 자체가 덕산 네오룩스 사실 고객사예요.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가 OLED 소재를 만들 때 그거에 이제 원재료 같은 역할을 한 OLED 중간체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이 OLED 중간체를 또 네오룩스와 함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저희 기대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레드 OLED에서 이 회사가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 그쪽 소재가 좀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러면 이제 수익성이나 단가 측면에서 좀 더 경쟁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추가로 이제 반도체 쪽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네. 반도체 쪽은 기존에는 HCDS라는 프리커서를 하다가 지금 신규 소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와 테스트를. 그래서 올해 중에 올해 한 2분기부터는 이 신규 소재에 대한 매출액도 저는 발생할 걸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뭐 많이 올랐다가 다시 좀 상승폭을 좀 뱉어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약간 오버행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VC,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에서 네.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일부 이제 처리를 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것들이 이 오버행 이슈 등으로 인한 단기 주가 조정이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주목할 점은 2차 전지 이제 전해액 첨가제로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또 PI 모노모라는 PI를 만들 때 또 필요한 원재료 공급을 또 고객사와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2차 전지 사업이라고 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멀티플을 완전히 다르게 받는 그렇죠. 모습을 작년에 보였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게 왜 목표 주가가 그렇게 막 엄청 높진 않았던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아직 실적에 2차 전지 전액 첨가제는 아직 반영을 아예 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좀 더 가시화가 되고 반영이 되면 당연히 추가 업사이드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까지 사업 다각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안정적인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24,000원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네. 계시는 거고요. 네. 실적 추정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네. 목표 주가는 이제 유지하되 향후에 이제 2차 전지 사업이 좀 더 가시화되면 또 실적이나 멀티플 측면에서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PI 첨단 소재를 네.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이 회사는 제가 이제 신규로 커버리지를 개시하게 됐습니다. 이제 준비하는 동안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죠. 아쉽긴 한데요. 네. 그래도 여전히 회사가 굉장히 좋아 보여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I 필름이라는 소재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도 약간 네오룩스처럼 예전에는 거의 스마트폰 시장으로만 매출이 발생하다가 이제 전기차 등으로도 PI 필름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저는 이제 사실 어플리케이션이 다변화되는 회사들 굉장히 좀 선호를 하고 있는데 이 적용처 확대로 최근에 PI 필름이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수급이 타이트해지면 가격 인상이 이제 진행이 되고 이번에 3년 만에 좀 가격 인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은 영업이익 836억으로 전년 대비 40% 가까이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또 얼마 전에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2월 15일에 약 665톤 규모의 방열 시트용 PI 필름을 공급 계약을 했다는 공시. 고객사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 이 665톤 요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캐파에 여기 오타가 있는데 17%입니다. 거의 20%에 가까이 달하는 이제 규모인데 원래는 거의 월별로 이제 고객사들이 PI 필름을 받아가지 이렇게 연간 계약을 맺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18년 11월 이후로 이렇게 대규모 공급 계약 공시는 처음이고 네. 이때도 600톤 이상의 규모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실 고객사 입장에서는 PI 필름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먼저 자기들이 이제 선점해서 계약을 하고 싶은 걸로 저는 보이고 이게 바로 이제 PI 필름이 수급이 지금 얼마나 타이트한지를 증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올해 이제 디스플레이 소재 중 하나인
이제 COF 필름 이것도 국산화를 성공을 해서요. 이것도 올해부터 출하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중장기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타겟 PER 28.4배를 이제 적용을 했는데요.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예전에 이 PI 필름 업황이 굉장히 좋았을 때 이때 초입에 이제 평균 포워드 PE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멀티플을 적용을 해서 58,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58,000원. 이 PE 밴드를 보니까 아직까지 완전 상단까지 네, 아니죠. 달라붙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네. 네. 그래요. 뚫고 가는 것까지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PI 첨단 소재까지 덕산테코피아, 덕산네오룩스와 함께 탑픽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들 소개를 해주셨어요. 오늘 그 OLED 이제 태블릿 또 노트북 시장이 본격적으로 조금 더 침투율을 높여가는 구간에서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 시간 채워봤습니다. 김소환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